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경기 광주시에서 열린 세계 관화 컨퍼런스가 닷새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의 이 관악 올림픽을 즐기기 위해서 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광주로 몰렸는데요. 메인 콘서트는 전석이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객으로 꽉 찬 콘서트홀. 잠시 후 미국에서 온 윈드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가 시작합니다. 야외 공연장에선 우리나라 마칭 연주단이 무대 곳곳을 누비며 화려한 쇼를 펼칩니다. 30개국에서 2천 명이 넘는 음악인이 참여한 와스비 세계 관악 컨퍼런스가 닷새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세계 정상급 관악 연주자들의 공연을 보려고 국내외 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경기 광주시로 몰렸고 13개 메인 콘서트는 모든 자리가 매진됐습니다. It's a great conference. It's really structured. It's organized. The concerts are great and the food is very delicious. 실내 공연은 물론 야외 곳곳에서 펼쳐진 열린 콘서트 형식의 프린지 페스티벌이 큰 호응을 받았고 전문 음악인들의 강연장에도 사람이 몰렸습니다. 광주 시민으로서 이런 국제대회를 직접 참관할 수 있게 돼서 몹시 좋았고요. 광주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국제행사 유치 경험을 토대로 국제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